지난 8월 말 대구 모 놀이공원에서 한 청년이 다리를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. 이 사고는 이 놀이공원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. 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? 당시 이 놀이공원은 기구당 운행요원을 아르바이트생으로만 운영하고 그마저도 기구에 숙련되지 않은 요원들이 기구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. 이 놀이공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를 당한 직원과 시민들의 사과 입장을 밝히며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모두가 안전하게 놀이공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. 사고 당시 논란이 되었던 미숙련 알바생들로만 기구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 책임자를 두고 책임자 주도하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인원만이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밝혔다. 하지만 이 놀이공원은 개장이 20년이 넘어가 상당히 노후화된 기구들이 많은 편이다. 이 놀이공원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30억을 투자해 기구의 안전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 그러나 이 놀이공원은 지난 3년간 직원 임금 1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.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 놀이공원이 과연 30억을 투자해 기구를 보강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. 제작진은 이 놀이공원을 찾았다. 여전히 이 놀이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. 같은 20대분이 피해자다 보니까 혹시나 저한테도 그런 일 생길까봐 좀 무섭기도 하고, 대구에서는 1월도가 놀이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계속 찾게 되는데, 대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놀이공원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안전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줬으면 좋겠어요.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만큼 보다 안전한 놀이공원으로 거듭나 대구의 자랑거리로 남아주길 바란다.